인천시는 13,8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송암점자도서관을 11월 29일 개관했습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소규모로 운영되던 점자도서관을 지난 4월부터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걸쳐 지상 3층 건물로 증축했는데요. 송암전자도서관은 기존의 열람실, 점자도서제작실, 녹음실 이외에 한글 점자의 창안자인 송암 박두선 선생을 기리는 송암 박두선 기념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개관으로 기존의 소설 등 문학사에 머물렀던 점자 및 소리 도서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지와 소식지 또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 제작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송암 전자도서관을 개관으로 인천의 위인인 송암 박두선 선생을 널리 알리고 점자 체험을 통하여 비장애인에게 훈맹정음의 위대함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송암 전자도서관 개관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유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